성이 잘안 뜨네요. 아직 안 뜬다. 네. Coming soon. Oh yeah. 아, 됐다. Here we go. Oh yeah.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더로즈입니다. 아이, 저희 더로즈가 오늘 두 명이에요. 네. 왜죠? 아, 왜냐면은 나머지 두 명은 그렇지. 팬케이크를 좀못 구워가지고. 호떡. 우리 좀 거만하게 앉아도 돼. 아, 그래. 좀 거만해도 돼. 거만하게 앉아있어. 네. 오늘 왜냐면은 그날이에요. 벌칙 수행의 날인데. 그렇죠. 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말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진짜 넘볼 수도 없는 정도의. 무려 2%? 2%면 다! 어디 이상한 소리. 너는 그 조용히 해주세요. 네. 거기 사운드 그리고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고기를 좀 먹어볼까 하는데, 이제 고기는 구워 먹는 것보다 누가 구워주는 걸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더로즈의 벌칙 수행. 따단 따단.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안 맞다. 그래서 일단 댓글 몇 개를 읽어볼까요? 네네네. 아니 뭐 일단 너무 차이가 확실해가지고. 어째 자꾸 사운드가 들어오네. 네. 일단 오늘 도준이와 하준이는 저희의 이제 일꾼들, 그 수행 비서라고 하죠. 예. 쉽게 말해서. 예. 그런 역할을 해서 저희한테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구워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지금 솔직히 이 앞에 있는데 저희가 아직 허락을 못해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허락을 해야 이제 사운드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손가락 키우세요. 네, 그 손가락 좀 키우세요. 네. 이제 불을 좀 달궈놔야겠다 이거. 오케이. 와서 바로 구워줄 수 있게 우리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햇반이 지금 데펴져 있는데 비서들이 데펴 왔어요. 그렇죠. 잘 데폈어.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 네, 들어오세요. 고기 구워주세요. 저희 뭐 먼저 먹고 싶냐면 뭐 먼저 먹을까? 일단 인사 한번 하세요. 아, 예. 사운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예. 저희 목살부터 먹을게요. 네, 괜찮아요. 네. 기름기 없는 것부터 먹죠. 네. 자꾸 이상한 소리 내시는데. 네, 네. 불판! 불판은 저희가 특별히 달궈놨어요. 네. 저기요? 저희 사실 지금 엄청 배고픕니다. 진짜 생고기도 씹어먹을 것 같으니까 빨리 구워주세요. 네. 네네. 여기는 쌈을 싸주는 자리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 참고로 저는 이 쌈 별로 안 좋아해요. 요거랑 요거만 넣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참고로 형은 다 잘 먹으니까. 네. 아, 그렇죠. 어이, 싸움? 아, 허락 안 해? 말? 아, 일단 굽고 말을 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뭐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게 졌는데 확실히 안 하시네. 차이가 얼마나 컸는데. 그러게요. 어? 어? 네. 불을 올리.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처음부터? 불을 올려. 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기분이 안 좋아. 아니, 기분이 안 좋아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아, 좀 착하게 놔주세요. 성의 있게 놔요. 얌전하게. 톡. 자꾸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너무 서운했었어. 아,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아니야. 어? 좀 잘 구워봐요. 제가 터치 안 하게. 지금 수행비서가 지금 손 젓가락이 터치했는 거야? 터치한 거야 이거? 지금 터치한 거야? 그러면은 왜 터치했는지 한번 말을 해주세요. 해봐. 네, 말해도 돼? 왜 터치했는지만 말해. 와, 말해보다니까 지금 정말 힘드네. 딴 거 말하시면 안 돼, 딴 거 말하시면 안 돼. 터치. 내가 고기를 굽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아니야, 난 해도 돼. 왜요? 너는 벌칙 수행자들이니까. 그렇지, 우린 우승자거든. 아, 김치도 구워라? 하준이는 말해. 김치를 구워주세요. 거기까지만. 아주 마음에 들어. 이쪽이 더 잘하네. 이쪽도 마음에 드네. 자리 바꾸자. 그래야겠네. 거기요. 하준이가 더 잘 구울 것 같은데. 거기다 김치를 왜 넣죠? 이거 제가 알기로는 계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넣는 대로 하는. 여긴 김치 국물이 안 들어가요 고기.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명할 게 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해명할 게 드릴게요. 앉으세요. 아,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혹시 저희가 지금 같은 동족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프죠?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얘 팽이버섯 놔야 될 것 같은데? 어. 예. 네.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네. 김치도 볶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이거 나머지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뜯어졌는데? 어, 아! 아, 안 먹을래. 아, 똑바로 안 하냐. 아. 어, 밥 떨어졌어. 밥이 떨어졌어. 어, 밥 중이래. 폭행하고 싶어요? 그럼요. 어, 한마디 하세요. 폭행 한마디? 오케이. 물티슈 좀 주세요. 왜요? 자세가. 야, 진짜 딱 한마디만 하고 마네. 와, 자세가 되게. 뭔 말 왜 그래요? 저기요. 너님은 왜 말하세요? 윤씨. 고기 좀 잘라주세요. 아이, 오늘 행복한 날이네. 자, 좀 더 우리 고만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 너무 착하대? 어, 우리 너무 착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물을 증발시키고 있다? 아, 차라리 손을 비누로 씻고 오시는 건 어때요? 벌칙 너무 약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안 약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네네네. 뭐 어차피 저희가 오늘 하는 말은 다 들어야 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못 먹어요. 아, 맞아요. 못 네, 먹어요. 못 먹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따가 고기 잘 굽는 사람은 제외하고 걸그룹 댄스를 출 예정이어가지고.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처음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잘 굽는 사람은 뭐 굳이 뭐 고기도 잘 굽는데 춤까지 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치, 그치, 그치. 참고로 일단 못 굽고 있어요. 네, 아까부터 자꾸 약간 네. 아, 김치가 다 말만한 것 같은데.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지?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말씀하세요. 한마디씩 해주세요. 한마디. 넌 이제 정말 끝이야. 말해. 넌 이제 정말 끝이야. 넌 아니야. 넌 너는. 아니야. 근데 제가 지금 저랑 지영이가 진짜 사실 진짜 너무 배고파요. 진짜 배고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갑자기? 갑자기. 아니 뭐 배고프게 지내셨는데.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맛있게 굽는데. 근데 못하는 걸 어떻게? 응. 그렇죠. 아, 그렇게 안 돼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 그렇죠. 강하게 키워야 돼요. 네. 근데 강하게 키우고 있어요. 지금 동종을 굽고 있잖아요. 맞아요. 같은 분이죠. 자, 우리 댓글 좀 읽어보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뭐 갑자기... 김치랑 고기랑 같이 구워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아. 지금 김치 여기 사이드에 놓고 뭐 하는 짓이야? 말을 안 듣고 있어, 저희 말을. 지금 넣으면 어떻게? 국물이 다 빠졌는데 벌써. 이게 다 메말랐는데. 그래, 이럴 바에는 그냥 김치랑 그냥 고기를 먹겠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지. 지금 와서 국물 부으면 어떻게 아, 이제 와가지고? 고기 축축해. 고기 아 목살 지금. 야, 목살은 원래 좀 마른 맛을 먹는 거야. 오, 목살은 좀 이제 쫄깃쫄깃하고 그래, 기름기 없고 별로 없는 거. 아, 걸그룹 댄스 쳐야 되는데? 아, 지금 이거 봐봐. 본인이 다 잘못 걸고 하준이한테 처리해라. 아, 이게 얼마나 안 돼, 정말. 너 천사다, 얘들아. 야, 기다려. 잘한다, 잘한다 해주라. 아, 너무 얄밉하면 안 되겠다. 시어머니 둘이래. 혹시 그 드라마에서 보던 게 아, 아, 약간 비니에서 그쵸? 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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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손 닦으시는 거예요? 음식 하시기 전에 손 닦는 게 아니고? 아, 누나 얼굴 잘 안 보이는데 얼굴 좀만 더 보여줘. 원래 그것도 안 됐는데 허락해 드릴게요. 고객님 좀 잔소리 많으세요? 누나 수고는 했대. 근데 다 키키키키키키야. 두준아 수고했어. 키키키키키키 뭔 말인지 알았지? 그 키형이 한국이면 괜찮은데 키형 굉장히 많아. 야, 아주 잘 굽다. 기가 막히네. 야, 하지만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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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우, 잘하네, 잘하네. 왜 그래? 걸그룹 댄스 얘가 잘 춘다고? 너도 잘 춰? 어. 어, 왜 그래? 두왑 두와리 딱 두와리 딱. 걸그룹 댄스 도준이도 되게 잘 춰요. 도준이 형이 그냥 춤꾼이죠, 도준이. 여러분 보고 싶어요? 네! 자, 여러분 저희가 그러면 일단 이 고기가 구워질 동안 그 서로 소통할까요? 그럴까요? 뭐 누구도 한마디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 오케이 안 하시는 걸로. 와! 저희가 비록 2%로 졌지만 그 이상한 사람. 아, 거의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진짜 억울해? 왜 졌어요? 하준아 억울해 안 그 억울해? 그 투표해주신 분들 왜 얘네들 투표했어요? 하준아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아니 딱 안 억울하지. 어. 그러면 지금 그러면 결정에 보자마 네 결정에 지금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춤추고 싶대. 아 그러면 여기서 그 무슨 걸그룹 댄스 해요라고 여쭤보셨는데 그거를 팬분들이 정해주세요. 그러면 네. 저희가 그걸 도준이 시킬게요 그냥. 네 도준이 형이 할 거예요. 아유 화질 잘 굽네. 근데 타는 거 아니잖아 그치? 내가 김치를 중간에 넣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그나마 사는 게 이 정도인 거야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밥 드세요. 밥은 이겁니다. 어 지금 말 듣고 하시는 데 어? 하준이 춤 잘 춰. 아니 그렇지 않아. 하준이 춤 잘 춰. 아 그렇지 않아. 지금 약간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어, 기분도 안 좋아. 아 이거 잘 먹었네. 지금 난 안 주는 이거, 거야? 이거 밥이 안 좋아. 아니 난 안 주는 거야? 아 이거 줘야지. 난 안 주는 거야 이거? 줘야지. 잘 이런 걸 찾아야지. 아 이거 또 된장 이렇게 갖고 와야지. 살 넣어가지고 첫입은 그냥 고기만 먹고 싶은데 지금 쌈 주는 거야? 아 나 아, 뭐야? 아주 너는 말이 너는 소프트해 이제. 말해. 빨리 오디오 미잖아. 어.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불러오는데 안 주시면 빨리 말해. 저희 오늘은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오디오 최고. 네. 저희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표한 거에 대해서 확실히 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할 테니 오해할 부분은 그냥 장난으로 재밌게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난 저도 많이 참고 있거든요. 많이 참고 있거든요. 버섯 드실 분. 여러분 원래 떨어지잖아. 고마워요. 원래 좀 사실 저희가 좀 착하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벌칙이도 아니잖아요. 그만. 왜 그만큼? 지금 저한테 물 뿌리는 거 알아요? 아 진짜요? 어? 다시 가져가. 가져가. 하준아. 어 야. 다시 나왔어? 아 그 들고 있으면 돼. 들고 있어. 하준아. 야. 김치. 먹었어? 야 이거 먹었어? 먹었어? 이게 좀 괜찮게. 나 돼지 진짜. 뭐야 그래. 먹었어? 먹었어? 나 돼지 진짜. 돼지 떡볶이. 아 돼지 떡. 나 돼지. 돼지가 강아지보다 IQ 높아. 지금 돼지. 돼지 미안한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너 먹던 걸 다시 넣었어? 아 맛있겠다. 아 김민이 자꾸 이상해. 이상해. 하준아 펭귄 봐봐. 하준아 오디오 빈다. 하준아 탄다. 하준아. 아 이거 탄 거 아니야. 원래 이게 하준아 오디오가 자꾸 비어. 이게 색깔이 원래 이런 색깔이야. 하나만 더 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게 V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어, 끝날 때까지지. 너네가 그렇게 이상한 돼지 만들지 말지 그랬어. 이상한 입체 돼지인데. 그럼 이해를 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냥 다른 의견이 있어. 왜 이해가 없어? 다른 의견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하나. 버섯 입자, 버섯. 아, 그래야지. 버섯을 꺼야. 굉장히 마음에 들어.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삼겹살 드시고 아직 안 듣고 싶지 않아요? 삼겹살 안 먹고 싶어요? 아, 먹고 싶죠. 네. 아, 먹고 싶어요? 아, 먹고 싶죠. 먹고 싶죠.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네. 뜯으면 안 돼요. 지금 뜯으면 식어요. 네. 아, 네. 와, 쓸 수 있는 거 봐. 와. 정말 추우시면 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하준이가 추고 싶은가 보다. 아니. 잠깐 하준이한테 넘기려 하시는데 네. 자꾸 그럼 둘 다 시켜요. 와. 불만 있으셨던 아니 너무 잘 익어서. 아, 네. 이거 고기 하나만 주세요. 고기요? 하나만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짜잔. 누구를 위한 거죠? 너를 위한 건 아닐 거고. 젓가락 없어요? 젓가락이 이거밖에 없네요.
현준 진짜 센스가 있어. 아. 그 너를 위한 그렇지. 요런 거라고 했지. 센스? 나 쌈싸줄 줄 알았는데 진짜 센스 없다. 그냥 맛있어? 어. 와 진짜 맛있겠다. 완전 노릇노릇해. 너 이거 어떡해? 현준아 이거 어떡해? 여기 꺼져있는 거를 너가 체크를 해야지. 아 내가 껐어. 이게 왜냐면 타니까. 아니 아, 그런 거야. 너 이거 어떡해? 왜? 본인이 한 입 먹은 걸로 지금 짱 싸주고 있어. 이게 말인데?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거기서 시키면 돼. 이거 먹어. 타니까 그래. 아까 먹은 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 돼요? 어 이제 먹어도 돼 이거 다. 잘라줘야지. 조준아 응? 야 밥이 부족할 것 같아. 밥이 더 필요해요? 밥이 더 필요하세요? 햇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 햇반 있어 저기. 내가 진짜 우유를 정말 구워본 적이 많이 없는데 댓글 막내 문답이지. 저희가 또 고기 파는 이 판밖에 안 써요. 그리고 삼겹살 저희가 또 하이포크밖에 안 먹잖아요. 아 그렇죠. 어 맛있겠다. 어 카메라 발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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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먹었어? 어! 당첨! 박수! 우승이 오늘 걸그룹 댄스로 엔딩을 조준이랑 해줄 거예요. 자 하준아 너 하나 먹어라. 하준이 먹었어? 하준이도 같이 줄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먹어. 아니야. 하준아 김치도 먹어. 자 그럼 하준이 도시 같이 치는 걸로? 김치는 안 먹어서 괜찮았는데. 내 말이. 김치는 먹어가지고 왜 추야 돼? 김치까지는 좀. 추면 다 먹어. 도시는 김치. 뭐야? 도시는 김치 안 먹었거든. 너 하나 더 먹어서 문제다. 추면 더 먹어도 돼. 아니야. 아니. 오디오 빈다. 오디오 빈다. 좀 해주세요 여성분들이랑. 살려주세요. 아니 말하세요. 말하셔도 돼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어눌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굽고 있는데. 저 원래 이래요. 발음이 어눌한데? 저 원래 이래요.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해하면 들어가면 아니잖아.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럴 리 없죠. 얼굴에 대해서 뭐 해야 될지 댓글로 올려주세요. 와우. 우리 돼지게 살려가는 건데? 삼겹살. 에이. 하늘님. 아 지금 나보고 달라고 한 거야? 아니 도준이 형. 재밌었어. 저 돼지들 사이에서 너 서열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 어? 어. 나랑 바꿀래? 자리를 바꿔볼까? 돼지들 사이의 서열은 주인이 정해주는 거 아닌가? 청아님의 벌써 12시. 아 벌써 12시. 요거 알아요. 요거. 12시. 잘하신데? 춤 너무 잘 추시네. 지금 떠넘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떠넘기는 것 같고 약간 어깨에 약간 서카슴 약간 그 약간 어깨텐션. 어. 약간 그런 느낌 드는데. 고기 다 드셨네요. 춤 너무 못 추신다. 디스한가? 잘 추신다. 억지로 하는 거야? 도준아 밥 안 됐어 아직? 와. 고기 주고 가야지. 누굴 위한 벌칙인가? 우리 위한 벌칙. 어? 떡님! 아, 너무 뜨거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해서 팬분들이 걱정하시니까. 안 뜨거운데? 어? 어쩐데? 안 뜨거운데? 전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방금 식었어. 그래도 다시 치면 되겠다. 사이 좋게 손잡고 치자. 그러자. 우선 너가 구워야 돼. 아 그래? 응. 홍차래. 아 그래? 예. 손 한번 깎아야 되는 거 알지? 어? 아 얘 자꾸 먹는데? 진짜 맛있겠다. 왜? 어떡하지? 너무 맛있어 보여. 하준이도 하나 주자. 하나 먹어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 그럼. 아 그럼. 그럼. 아, 나 지금 우리 못 믿는 거야? 아니지. 뭐... 아, 쌈장도 좀 올려주자. 설마 하준아 응? 우리가 어? 이거 먹으라 그러고 너한테 나쁜 어? 뭐야? 베네핏을 주겠어? 맞다. 베네핏 좋은 건 이익이잖아. 어. 페널티. 페널티. 그렇지. 판 안 닦았어. 준아 판을 안 닦고 고기로. 아 이게 목살 삼겹. 아니 야
판을 이거 한 거. 그거 뭔데 그거? 아 내가 좀 추고. 그래 삼겹살이 구부러졌어. 좀 추고 싶은 걸 저렇게 표현하네. 아 근데 맛있다. 어 하진아 왔니? 응. 쌈. 거울 닦으라고? 아까 이걸 싫어한다고 했지. 아 여긴데. 요걸 안 먹는다고. 그걸 안 먹는다고 그랬지. 응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꿈따리 따야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닦을 마. 아 저거. 어? 아. 나도 비늘 뛰겠어. 뭐? 말이 돼? 춤추고 싶은 거 있어. 와! 와. 밥은 어떻게 먹었냐? 손 하나만 들면 없어지는데. 고마워요. 아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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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고기 꿈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 재밌는 얘기요? 옛날 옛적에 네. 남자 4명에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살았어. 살았죠. 살았는데? 네. 근데 걔네들이 사이가 아주 좋았대요. 그렇죠.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았는데 네. 어느 순간 2명에서 기분이 안 좋아요. 하잖아. 하나 보고 약간 이거 약간 느낌인데? 약간 어 싫어요? 싫어요. 사이가 왜 안 좋아졌대요? 재밌는 얘기예요. 사이가 왜 안 좋아졌대요? 말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두 명이 갑자기 나머지 두 명한테 홀딩을 했어요. 왜요? 호떡을 못 만들어서? 이거 알아? 어? 이거 알아? 들어본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흔한 얘기를 하네. 아, 잘하네. 한준아, 쌈 싸먹자, 뭐. 아, 어, 좋아. 자, 너 쌈 들어와.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쌈 싸먹으라, 너. 한준아. 와, 밥 진짜 잘 어울린다. 와. 와우. 너무 잘 어울린. 와, 형 빨리 꼬라. 아, 내가 김치 줄까? 어. 아이. 어. 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울일게. 어. 와. 재밌는 얘기 한 번만 더 해줘. 옛날 옛적에 두 남자가 살았어요. 두 남자? 네. 근데 네? 실화예요, 실화. 아까 혹시 실화를 말씀하시네? 이름이 우성이랑 재영이라는 사람이 두 명 살았는데 네. 네. 존잘로 둘? 이야, 너 진짜 너? 야, 잘한다. 아준이야. 네, 그래서요? 아, 그래서요? 잘 생각하는데 이름이 재영이랑 우성이였대요. 네. 지금 이거 너 거 빼놓은 거예요? 아니 네, 살았는데 자, 재영이 너 먹으면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우리 이거 정성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 어! 어! 아니, 이거는 너 빨개! 빨개! 물티슈 와! 역시 아 이야 야 니 그렇게 살지 마라. 니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얄밉네. 이렇게 사는 사람 많죠. 가자. 그거 원래 빨리 해봐. 그래서 재밌는 얘기. 그래서 왜 재영이랑 우성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아주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 너무 억지다. 또 뭐였어? 왠 줄 알아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그렇게 고기를 못 먹는 것 같아서 고기를 한 점을 줬어. 챙겨줘. 그거일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거이지 않기만을 바랬어. 때리려고 아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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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거절이었어. 네. 난 줬어. 난 줬어요. 전 줬어. 윤아 버섯. 버섯? 응. 아 버섯.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니 너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웃겼어. 괜찮아요? 웃겼어. 고기 줘요? 어, 괜찮어. 고기 나 고기 김치랑 같이. 어, 기다려봐. 김치랑 예쁘게 싸줄게. 네, 감사합니다. 고기 한 점. 뜨거울 수도 있어요. 네, 괜찮아요. 형 쌈도 먹어야지. 아, 쌈도 먹어야지. 쌈도 먹어야지. 난 챙겨줬다. 난 챙겨줄다. 너는 분명 줬어. 어, 나 분명 챙겨줬다. 3. 공격적이 됐는데. 어우, 팀 열심히 가네. 한솔아 많이 심심해 보인다. 맞아. 오디오 좀 틀어줘. 너 배고파서 말할 힘이 없어. 뭐라고? 뭐? 뭐 야, 야, 아까 고기 두 점이나 먹었잖아. 야, 나 다섯 점이나 여섯 점 먹었어. 그래? 뭐야? 언제 먹었어? 아, 너처럼 인생을 살아야겠네.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형이 몰래 먹을 때마다 한 점씩 줬거든. 오늘 인생 교훈을 얻고 갑니다. 네. 너처럼 하는 걸 뭐라고 해야 돼? 2위를 잘 나눠 먹자라고 하시는데. 어, 사실 나눠 먹을 양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벌칙이라 저희도 솔직히 나눠 먹고 싶은데 너무 없이 너무 나눠. 사실 쌈이 먹고 싶다. 그냥 쌈만. 그러니까 이까지 좀 하자. 아, 그러면은 내가 쌈으로 쌈을 싸줄게. 아, 그건 아니야. 아,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 간단한데. 다시 그냥 쌈만 먹고 싶어. 고기 뱉고 싶은데. 물이 아. 형 약간 다른 쌈 먹고 싶잖아. 어,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색은 아니야, 근데. 아, 그래? 어. 이거 넣기에 꽂고 있더라. 야, 꽂아주면 뭘 웃어, 형도 해야 돼. 어떻게 꽂는 거야? 진짜 줘봐, 내가 꽂아줄게. 어, 이거, 이거 됐나? 오, 이거 돼. 매직. 어. 매직. 어. 와. 예쁘네. 예뻐요? 예쁘네. 오. 슈즈는 댓글 안 봐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허락해야 돼요. 슈즈가 뭐예요? 투준. 아, 투준이. 아니야, 댓글 좀 보면서 읽어주세요. 그래, 읽읍시다. 아, 드디어 팔게 생겼다. 팔게 생겼다. 이 쌈 싸줘야지. 와, 뭐. 이제 하준이가, 아, 이거 한 입만 다 하고 하준이 쐬고 먹자. 돼지코 왜 빨간색이에요? 이거. 그거. 이거는 어. 잘못 구워서 그래요. 다 됐나요, 이거? 네. 탄 거예요. 호떡처럼. 네, 안 됐어요, 아직. 얘 안 됐어요. 타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익어서 그래요. 그냥 목살 네. 먹을래? 목살 하나 하는 거 이거 먹으라. 그냥 탄 거야. 그냥. 아니다. 아, 그래? 난 더 맛있는 삼겹살 먹을래. 옛날 옛적에 아, 두 명이 살았는데요. 네. 두 명의 사이도 안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건 줄 아는 거야? 목살이 먹기 싫어서 막 하나 남았다고 챙겨주는 척 하면서 줄 서로 줄려고 하다가. 그냥 김치 좀. 김치. 이거 올렸더니 허브 올린 돼지래. 어? 괜찮은데? 허쉬야. 이날이에요 얘? 수준 저녁은? 아니요? 저희가 저녁은 원래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벌칙 때문에 못 먹어요. 투표! 저희 다음에 투표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오늘을 꼭 기억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저희가 다 할 건데. 저희 팬분들은 지극히 이성적이세요. 네. 이성적이에요? 네. 진짜 객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그때 정말 객관적이었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 저희 팬분들 그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댓글에 투준 미안해. 호떡도 음식입니다. 음식을 태워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맞는데요. 아, 그러면 그게 원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 투준스 미안해 객관적이었어. 어? 네. 정말로요? 그럼 당연하죠. 돼지 같다. 우리가 조금 더 덜 태웠으면 달랐을까? 아니? 그래? 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야, 누가 어, 지니님이 봐주는 거 없어요. 단호라고 가로를 쳐주시고 말씀해요. 단호? 단호? 그 정도였구나. 사준아, 우리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우리 괜찮았어. 그렇지. 아니, 너네 봐주는 거 없다는 거지. 리얼 돼지였어. 나 우리가 만든 호떡이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 퍼센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아, 뭐지? 재영이 흑발 좀 자랑해 주세요. 아, 맞아요.
제가 오늘 흑발을 하고 왔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디오 빈다. 자랑해라. 아, 빨리 자랑해. 자랑해라 빨리. 아, 재영이가 요즘 아 요즘 이렇게 그건 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됐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 자랑 빨리 제대로 해주세요. 네, 네. 자랑 자랑하세요 빨리. 네. 이게 흑발이 재영이가 여기 네. 아주 오색빛입니다. 어? 흑발이 오색빛이. 아 그러니까 그 다 재영이는 원래 잘 생겼으니까 뭘 해도 예쁘죠. 그렇죠. 레드 계열을 했을 때 어 뱀파이어 같고 얘 또 깜장머리 하니까 되게 꽃미남 인간이 되었네요. 지금 너 한 살 늦었다. 그래? 응. 도준아 삼겹살 좋아해. 나 이거 삼겹살 좋아합니다. 도준이 형 삼겹살 먹어야겠네. 완전 좋아하지요. 저 이제 소스도 줄게 소스.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우승 오빠 안경 자랑해주세요. 안경 자랑. 안경 자랑해주세요. 안경이 이게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안경이 필요한 거야. 안경이 잘생겼는데 안경이 끼도 안 끼도 다 잘생겼지. 안경 아무나 서 못하는 거예요. 성형이니까 서 할 수 있는. 아 조금 더 해줘. 이게 안경이 태가 금인데 성형이 형이 빛나는 거야. 욕심이 많다고? 어? 욕심이 많네. 아이 와 맛있겠다. 잘했어. 잘했어. 우리도 삼겹살 아직 한번 빨리 먹자 우리. 이제 먹으면 되는 거 안 먹었어. 와 진짜 친구인다. 나 내 욕하는 줄 알았어. 얘가 정말 신인가 뭐 이런 말. 어 야 너. 응? 준준아. 네네. 오돌뼈가 있어. 근데 안 씹혀. 안 씹혀요? 응. 뱉다 주세요. 형 제가 씹어드릴게요. 형 개인기가 하나 생겼어. 돼지 소리 잘 싫어. 도준이 형, 방금 도준이 형이 고기 뒤집으면서 형 휴대폰에 기름 튀었어. 멋있게. 사비. 도준아, 그럼 소리 한 소절 불러주세요. 사비. 아니요, 한 소절이면 그 네 마디 불러주세요. 사비. 삼겹살이 걸렸는데 안 하겠다는 건가요? 지쳐버린 난 tonight. 아, 네, 한 줄씩 해주세요. 지쳐버린 난 tonight. 와. 와 너무 잘한다. 이번에 하나 더 먹을 만. 왜? 아, 다 덮어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고기는 삼겹살. 그렇지. 아 목살은 별로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드린 건데? 아 목살은 내가 구워서 반도 좀 없었지만 역시 고기 뭐든 남이 해준 게 맛있어. 야 이제 요거 다 된 거 같으니까 쇠고기 올릴게요. 사진 오세요. 잠깐만 나 어디로 와 있다가 갈게요. 나 어디로 와?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아 왜요? 아 너 먹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게 너 이름이 아 여기 있는 아! 게 아아 이거 왜 탈? 왜? 아 어떻게 알았어요? 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너님이랑 산지 벌써 몇 년째예요. 너님이랑 산지 알려 아 목소리만 들어도 딱 시간 그렇지. 이상한 걸 하고 있구나. 엄마 준비했구나. 아주 나 굽어라. 그래. 어? 얘 뭘 굽어야 되는 거야? 아 여기 있구나. 오돌뼈 있어. 어? 벤트 주세요. 제가 씹어 드릴게요. 아 더러워. 오돌뼈는 원래 나 이제 아버지처럼 살기로 했어. 맞아? 어. 오돌뼈 나 할 수 있단 말이야. 씹어 먹는 거야 원래 오돌뼈. 뭐래? 뼈가 튼튼해지고. 뭐래? 머리도 좋아지고. 뭐래? 빨리 무슨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삼겹살 아직 한 번 안 먹었어? 나 밥 먹었어요. 먹었잖아. 뻥뻥. 이야. 왜 거짓말해? 먹었어요. 왜 거짓말했어?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 먹었어요. 약간 너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삼겹살 먹은 게 너야. 목살 먹었어요. 삼겹살이었어. 너 거짓말해. 빨리 말해봐. 기분이 안 좋아져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응. 죄송합니다. 제가 기분 안 좋게 만들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저 댓글에 재영 오빠 좋아하는 걸그룹이 뭐예요 했는데 투진이라고 있어요. 요즘 뜨는 걸그룹인데 일단 제가 초대 가수를 불렀거든요. 아 진짜 요즘 뜰 거예요. 가라 안 떴네. 네? 요즘 가라. 아니 떠오른 적이 없다. 아니 영화 뜨세요. 요즘 떠오르는 걸그룹 투진. 돼지 그거를 입고 해요. 컨셉이 약간 꿀꿀이. 그렇지. 그냥 성대모사를 잘해요. 저 댓글 하나만 읽어도 돼요? 네네네. With the Rose라는 님이 네.
왜 갈고요? 코코크크라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갈군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그거를 읽는데 왜 갈고요? 나는 수정 말투로 말해요. 아니 이분이 이런 걸로 읽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 이분은 아 왜 갈고요? 그렇지 우리가 아니 왜 갈고요? 아니 아니 저희 팬분들 중에는 그렇게 싸하게 얘기하신 분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 악센트를 넣었단 말이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네. 아 경기 경상도 대지입니다. 네. 사투리를 해서 왜 갈고요? 약간 이런 누준아 하준이의 고기야. 어? 하준이의 고기야. 고기지. 그치? 우리 팀 먹지 말았지? 이런 가벼운 누정 같은 거. 맞아 잘못했어 알겠어. 잘못했지. 잘했어. 자 밥 하나 남았잖아 이제. 하나 더 하자. 뭘? 밥. 밥을? 응. 밥 하나 더 필요. 밥 필요해요. 어. 네. 좀 5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화날 배달이 없어서 화날. 나도. 그렇지. 어, 나 살짝 눈치 봤잖아. 어. 밥이 필요한데 내가 가야 하나. 나도. 에, 설마 그럴 리가요. 그렇지. 내가 아까도 이런 말 안 하고 혼자 먹고 있었거든. 아, 밥 먹었는데 고기만 먹고. 진짜. 근데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 없어. 저 댓글 하나만 더 읽어도요? 네. 돼지 친구들은 언제 먹나요? 아따 아!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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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어? 근데 저 깠습니다. 주세요! 소스 주세요!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그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코멘트가? 돼지 친구들은 언제 먹나요? 지금 먹었잖아요. 이렇게 먹습니다. 사실 그 편이 안 닿네. 이거 뭐 몇 개 남았다고. 망했어요. 와 대단한 너 배짱. 너는 지금 뭐 하신 거야? 어떻게 생각해? 지금 사진이 많아. 사진이 많아? 안 들었어? 왜 저런 말을 해? 아 없지다. 아 없었어. 야 너 먹어라 하지 마. 아 예. 아 나 인생 아들 참 못생겼다. 쟤는 못 이기겠다. 인생은 뭐 나왔어? 아니 뭐? 아니요. 아 여기다 먹게. 네. 아, 너 접시야? 제 밥그릇. 아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거 고기가 줄어들고 있어. 그 큰 고기를 지금 부피를 줄이고 있다고? 와 이 불이. 불에. 우리 어, 욕하는 거 아니에요? 불이 줄어들면 켜야지. 불 조절 누가 했어요? 사준이가요. 이 제일 조그만 건데 이 조그만 것도 세네. 그러니까. 아닌데? 더 조그만 거 있는데? 어, 훨씬 조그만해지는데? 아 그래? 아 이게 내가 미처 몰랐나 보니. 지금 욕한 거 같지 않아요? 어, 이런 거 했어. 욕했어요. 욕했어요. 아 진짜 했어 안 했어? 고기 줘요? 야, 형이 앞서네. 네. 와, 줄라 그랬는데. 아, 아니, 형이 있으면 떡이라도 하나 더 그러니까. 아니, 고기를 안 주면 가벼운 논쟁을 챙겨야 돼. 그래서. 아, 가벼운 논쟁을. 나는 먹고. 근데 약간 박쥐처럼 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요? 어. 아까 하준이가 한 거는 뭐예요? 얘는 원메이야. 한결같았어. 아, 저는 이제 박쥐가 됐다가 막 이러는 거. 어, 너는 고기 때문에 약간 이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내가 기분이 좋지가 않아. 아, 좀 밥 다 된 것 같아. 밥 다 됐어요. 밥 다 됐어요. 던졌어? 뜨거워. 뜨거워요. 뜨거워요. 누가 뜨겁죠? 뜨거우면 안 돼. 우리 재밌어 뜨거우면 안 돼. 자, 여러분 이 밥이 있잖아요. 재영이 거예요. 그래서 재영이가 결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먹어도 되나 같이. 그치 재영아? 어? 그럼. 저희들이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한다고요? 재영이. 뭐로 결정을 해요? 애티튜드. 어? 태도. 어 발음 좋았어. 아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거 해주는 거. 애티튜드 발음해 보세요. 태도. 네. 자 그러면은 태도가 아, 정말 어떡하지? 발음 좋았어. 어떻게 형 너무 노력했어. 이건 줘야 돼. 이게 바로 태도다. 이게 바로 태도다. 미안해서 줘야 돼. 이렇게 여러분 발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되게 수준이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러잖아요. 네. 다음에 벌칙을 정해주실 때는 저희가 벌칙을 모르니 좀 더 약한 거. 어? 박쥐 아니에요? 박쥐? 네?
박준현 저는 이게 누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박준 아니요 아니요 하준이요. 뱉으세요. 하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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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난 잘 모르겠는데. 얘는 뭐 먹었지? 야 얘 하나 먹었지? 야 하나 먹었어. 얘 먹었어. 얘 먹었어. 얘 먹었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박쥐네 박쥐. 야 도주의 박쥐자. 그럼 밥! 밥 주세요. 야 유진이 형. 그새 먹었어 하나를. 네. 어. 유진이 형을 위해서 그렇게 또 걸려주네. 한결 같은 모습 보여? 아 진짜 아 인정을 한다. 하준아 먹어라.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길 수가 없다. 진짜 이길 수가 없다. 한결 같은 모습. 아 도준이는 밥은 주자. 근데 고기는 요거 주자. 잘했으니까. 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님 우선님 너무 감사해요. 고기 저... 깨봐. 비게 어, 비겼어?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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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어, 뛰었어, 뛰어. 알겠어, 자, 자 이제 좀 같이 먹을까요? 그래도 우리 저녁 식사를 못했으니까, 네. 자 여러분들 저에게 제가 줘 우리가 붙겠습니다. 오, 오, 진짜 먹어요? 진짜 네, 먹어요? 뭐뭐 네, 네. 뭐 있는 거 아니죠? 네, 젓가락, 오, 젓가락, 젓가락 있어요. 자리 잡아주세요. 오늘 때까지 안 주셨어요. 와, 진짜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아. 여러분! 여러분 저희 법칙 그거 수행에서는 원래 안 먹기로 되어있는데 여러분들이 허락해주면 먹을 수 있는 걸로 할게요. 됐죠? 괜찮죠? 댓글에 먹지 말라는 단어 있으면 안 드려요. 허락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오늘 저희를 보셨잖아요. 자 하준 빨리 뭐하고 부탁합니다. 네 빨리 허락해주세요. 조금만 풀어주세요. 예스. 먹어요 먹어요. 오 끝났어 이미 이제 먹어요. 오케이 먹어요 먹어요.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역시 우리 흑장미 여러분들 마음씨가 너무 따뜻해. 맞아 우리 흑장미도 착해서 근데 아니, 너무 착하죠. 네? 아니 먹지 말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진짜 없죠. 우와. 진짜 없죠. 아니 이거 아닌데. 우와. 와 근데 진짜 있을 줄 알았네. 와. 댓글에 하준이 많이 먹어요. 형 먹지 말. 와. 어 불을.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근데 내가 사실 이거를 구우면서 나도 거의 같이 먹은 느낌이긴 하거든. 아 진짜 나 느낌이 잘한다. 아니 우리만 나쁜 사람 된 것 같잖아. 이상하네. 어차피 먹을 거 다 먹고. 아니야. 괜찮아요. 걸그룹 댄스가 있거든요. 예. 아니 이렇게 재영이와 우성이 형이 잘 챙겨줬기 때문에 그 와중에 아유 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아 진짜 감사한다. 네, 내가 할게. 아니, 이거 원래 재영이가 진짜 잘하는데. 우리 할게. 재영이 배웠어. 대만. 내가 할게. 자 이제 잘라놓고 할게요. 오케이. 맛있다. 너무 크겠다. 오 고기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의 해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곧 있으면 설날인데 다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저희처럼 아 좀 이상한가? 뭐가? 돼지 돼지로 같은 걸로 더 하고 싶었는데 돼지 드시러 가서 왜? 괜찮다 돼지 많이 드시잖아요. 네. 돼지 드시러 가서 몸보신도 하고 몸 아. 이제 기름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명절인데 차도 엄청 많이 막힐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되게 조심히 다녀오실 바랍니다. 아 하루야 너 자랑할 거 있잖아. 차 하니까 생각나는 거 바로! 바로! 니가 땄죠? 뭐를 딴 거죠? 운전면허 땄습니다. 이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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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간에 땁니다. 2019년? 오. 2019년에 땁니다. 못 따면 어떡할래? 예? 그 안에 시간이 안 돼서나 뭐 다른 이유 간에 못 따면. 아니 사이드 브레이크 내려서 못 따를 수도 있고. 야 밥 더 줄까? 아 나 괜찮아. 잠깐 전에 질문이 몇 개가 나온 거죠? 그 뭐 뭐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올해 안에 네. 운전 면허를 못 따면 네. 공약 같은 게 있나요? 아, 지금 고기 먹었다 이거요? 아 그렇죠. 아. 공약 올해 안에 못 따면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오? 아니 고기만 굽는 거 말고요. 오늘보다 저희가 더 심하게 스테이크 사주세요. 저희가 더 심하게 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
이거를 V앱으로 중계를 할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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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V앱으로 저희가 만약에 못 따면 올해 안에 스테이크 따주는데 그걸 썰어 주시는 거죠, 그럼? 아, 스테이크인가요? 네. 아니요? 스테이크는 버카로 사고. 그거는 좀 안 느끼네. 그러면은 별로 책임감을 안 갖잖아요. 맞아요. 아, 김우동 만세! 이재영 만세! 예. 형은 진짜 정말? 네가 만약에 김우동 만세했었으면 더 재밌었을 거야. 내가 형한테 꼭 챙겨준 고기가 몇 점인데. 진짜 나는 고기 먹어. 네가 나한테 고기를 챙겨줬어? 어. 그랬구나. 예. 여기 이제 먹으면 된다 그냥. 그랬구나. 진짜로? 아무튼 진짜 못다면은 제가 오늘 숨어 제가 밥 여기 혼자 아 그래요. 밥 뭐 하고 있었어 누나? 아 미안해. 아니 내 거랑 같이 먹고 있어. 아니야? 이거 그, 너네 거야. 다시 재영아 다시 천천히 말해봐. 저는 몸에 걸라있는데 우상이 못 걸게 한 거야 이거를. 이거 우상이 형이 못 걸게 한 거야. 김우성 만세! 정말! 자꾸 이상한 공략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 그러지 네가. 딱 말해요. 스테이크 썰고 썰어주고 스테이크 사주면서 제 입에 넣어줄 거 안 넣어줄 거야? 넣어줘야죠. 우리가 이것보다 더 심하게 심하게. 그거 아니면 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심하게 꼭 스테이크 해야 돼요? 당연하죠. 한우! 저 가고 싶은 집 있어요. 한우 스테이크를? 대박. 그럼 반대로 내가 따면은 셋이 네. 스테이크 사줄 거예요. 아니죠. 그건 넌 딴 거죠 그냥. 우통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지금 축하하면 안 돼. 못 딸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아, 뭐 운전료 시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거를 제가 얻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뭐가 있죠? 축하. 그거 있잖아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있고. 응. 우와 이재영 영어 잘한다.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해서 너가 운전면허 딸 수 있는 거죠. 뭐가 조삼모사 같은데. 오케이. 아, 제가 못 따면은 스테이크 썰어서 입에 넣어드릴게요. 사서. 배불러. 아무도 반응이 없지. 우와. 해야겠다. 뭐 나 안 할래. 나 안 해. 나 안 따. 다시 한번 제대로 얘기해. 안 딸 거야. 공략으로. 나 안 딸 거야. 안 딴다고요? 안 딸 거야. 진짜요? 그럼 너만 그럼 운전면허 없는 거야. 안 딴다 씨. 야, 하빈이 밥 좀 뺏어 봐줘. 나 다 먹었어. 아 어, 그래 나 줘 그럼 내가 그래? 먹을게. 같이 먹을까? 도진이 형이 소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기 맛이 최고래. 언제 읽었어? 방금.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니?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갔어? 아 너무 힘든데? 아 여러분 이제 진짜 댓글 한번 써주세요. 얼굴 좀 뭐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딱 깔끔히 하고 끝낼 거니까 맛있다. 여러분, 아까 하나 나왔던 게 청아님의 그 12시 재영이 좋아하시죠? 우성이 좋아하시죠? 재영이가 걸그룹 춤을 그렇게 잘 춘다고. 우성이도 만만치 않게 잘 춘다고. 좀 고기 먹었다 이건 뭔데 지금 그래. 이미 늦었어. 이거는 진짜 그 네고시에이션이 안 돼요. 선민님의 24시간이 모자라.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춤을 잘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프리 댄스 해주세요. 그럼. 네. 그 바닥을 한번 쓸어주시면 돼요. 응. 쓸어요? 네. 빗자루는? 갑분싸 이거 누가 편집해 주셨던데? 갑분싸. 레드벨벳 선배님들. 아 레드벨벳 하면 또 하준이지. 아, 진짜 춤 잘 추더라고요. 아, 배고프네. 언제 추나요? 어 이거 댓글도 조금만 더 읽고요. 언제 추나요? 추고 싶은 거 없죠. 아 우리 하준이만 추면 되는데. 도준이가 솔로를 추고 빨리 해버려야 돼. 어 형이 솔로를 추고. 솔로가 뭐예요? 솔로. 그 솔로. 아 그리고 바로 뒤에서 하준이가 레드벨벳 선배님 노래를. 저 다른 노래 추면 안 돼요? 어 골라주세요. 뭐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어요? 다른 노래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추천해야 되나요? 네. 그 토니만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좋습니다. 아 약하다. 뭐야? 좀 더 귀여운 걸 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해도 되나요? 네. 트와이스 선배님들의 시그널. 완벽한 추천. 완벽했어요? 도윤 씨 이걸로 하죠. 응.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래도 시그널 춤 요거는 알아요. 요. 네. 그러면 돼요. 네. 하준이는 레드벨벳 선배님들의 뭐 그거
빨간 맛. 오케이. 오. 자 그러면 슬슬 부를까요? 슬슬 봐요? 불을 끝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들한테 한 번 딱 30초만 기회를 주세요. 뭔데요? 저희 모니터 할 30초만 주세요. 아 그렇죠. 오케이, 빨리 하세요. 모니터 딱 30초만 네. 할게요. 하세요.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저 이걸 이걸로 누군 세요? 네 제 거요. 네. 보자 시그널. 시그멀. 왜 읽어? 오타를. 노래예요 이거? 네 이거 이게 시그널이라는 노래입니다. 도준이 형 보내. 담은가? 네 담은. 잠시만. 하지만 신났지? 안무를 봐야 되는데 안무 버전을 봐야 되는데. 빨리 여기 있다 댄스 준비됐으니. 또 하시고 네, 원래 맞습니다. 프리스타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맞아요. 자 엄청 빨리 볼게요. 10초 드릴게요. 네. 10, 9, 네. 8, 7, 6, 5, 어? 내가 4, 내가 안 넘은 거 아니야? 3, 2, 어? 내가 1, 안 넘은 거. 도준이 형 먼저 하고 나 30초. 땡! 자 바로 노래 들어갑니다. 내가 안 박수! 자 이제 상을 저희가 치워드릴게요 특별히. 네. 상은 또 저희가 치워드려야지. 상을 옆으로요? 네 상을 옆으로 치워. 하나 둘 셋! 자 도준 씨 여기 중간에서 원샷을 받으면 자 그러면 노래 갑니다잉 하이 큐 아, 하이라이트 부분 틀어드릴게요. 아, 도준이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 그렇죠, 그렇죠. 뭐였지? 난 방금 그 부분을 못 봤어. 자, 이제 나옵니다잉. 오케이, 오케이. 아니, 명절인데? 잘한다, 잘한다. 오! 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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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한 제일 열심히 쳤습니다. 예예. 예. 박수. 그, 바통 터치하고 오세요. 올라가세요. 우리 하진 동생. 오. 시작부터. 갑니다잉. 아 배불러. 그 중간 밥이 터져. 오우 하트도 되게. 어. 와 됐어요 하트도. 자. 잘한다. 오! 어이, 촬영을 못 잘하는데? 오! 오 귀여워, 귀여워. 와, 귀여워, 귀여워. 오, 어머. 와. 아, 미안하다. 기가 막혔어요. 잘한다. 자. 그리고 도준이 형 어떡하나. 잘한다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해주셨고요 여러분. 네. 오늘 저희는 V앱을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삼겹살 너무 잘 먹었어요 두 분 덕분에.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네. 네. 고생 많았어요. 정말 배부른 하루를 보냈고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언제 찾아올까요? 그 전에요. 네네네. 다시는 이제 만약에 그 경쟁을 해서 그렇죠? 벌칙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진다면 예. 정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오늘 예. 많은 교훈을 얻어갑니다. 네. 일단 네. 죽을 듯 살 듯 열심히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자. 네. 마치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너무 열심히 만 그리고 정말 인생은 하준이처럼 살아야 된다. 감감입니다. 사진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저희 소식을 들려드리자면 이제 도로지가 2월 20일에
일본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요. 예, 네, 맞아요. 이틀, 아 하루 공연하는데 두 번 하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명절 보내러 갈 건데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하면 뭡니까? 또 맛있는 음식들이 푸짐하게 있지 않나요? 명절하면 장기자랑이죠. 장기자랑. 그 춤추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족분들 이제 볼 수 있고 이렇게 오붓한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정말 오붓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돌아오셨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Let you go. 잘 일본에. 월드컵 먹어야지.